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성암다육농원에 잘 비치되어 있는 영강화분, 수제화분, 영강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쪼꼬미부터 큰 아이까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실까요? 연강화분은 수제화분인데요. 아주 쪼꼬미부터 큰아이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으면서 다육이를 심기에 아주 좋은 화분. 그리고 무늬가 아주 너무 튀지도 않고 정말 순수하면서 화분과 잘 어울리는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 연강화분이랍니다. 이 화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네. 물구멍이 튼실하면서 위는 모양이 그렇게 생겼답니다. 앞에는 꽃 모양을 하고 있고 연강화분이랍니다. 연강화분. 하늘색을 띠고 있는 연강화분. 밑에 라벨이 연강이라고 딱 찍혀 있죠? 도장이. 연강이랍니다. 한번 보세요. 연강화분 13,000원이고요.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예. 또 요렇게 생긴 예. 요렇게 생긴 아이. 그런데 가격은 13,000원이요. 가격은 13,000원이고 연강화분이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종이컵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사이즈. 종이컵 사이즈랑 똑같네. 다육만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강화분. 연강화분 말만 하면 다 아시죠?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연강화분이 어떤 화분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물구멍 한번 보세요. 정말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게 뚫렸다. 정말 물빠짐이 멋지겠네. 모양, 색감,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종이컵을 넣으면 종이컵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데 종이컵이 조금 더 작아. 화분이 조금 더 크죠? 연강화분. 멋집니다. 그죠? 멋지게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화분도 있답니다. 뭐를 닮았다 할까? 어떻게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야, 멋지다. 멋져요. 잘 보셔요. 너무 멋있죠? 이거는 가격이 27,000원. 27,000원이랍니다. 연강화분. 아주 멋지게 생겼죠? 목대가 있는 아이를 여기에 심으면, 야, 다육이 화분이랑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겠습니다. 야, 예쁘다. 이렇게 손잡이가 옆에 있는 이런 모양의 화분도 있답니다. 예쁘죠? 얘들은 이렇게 연강, 보이시죠? 얘들은 이렇게 연강화분이라고 이렇게 다 찍혀 있답니다. 자기들의 상호.
자기들 영광이라는 것을 어디라도 나타내는 영광학원 유명한 거 아시죠? 우리 다육맘들은 아마 영광학원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영광학원 물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생겼고요. 가격은 13,000원. 영광학원. 야, 멋지다. 영광학원. 여기에는 영광학원이 무수히 많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화분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영광화분 조금 큰 사이즈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얘는 종이컵보다 많이 높죠. 많이 크고 안에 내경도 종이컵보다 훨씬 크답니다. 영광화분. 그리고 무늬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영광이야 하고 이렇게 영광이라고 라벨이 딱 붙어 있죠. 어디 가도 영광화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 영광이구나 하고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손잡이도 있을 뿐더러 깊이가 있는 아이, 목대가 있는 아이를 심으면 참 예쁘겠죠. 영광화분. 얘는 종이컵이 너무 속 들어가서 넣어보지를 못하겠다. 영광화분. 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얘 한번 보세요. 영광화분. 이쁘죠? 정말 예뻐요. 영광화분.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종이컵을 대면 종이컵이 비교가 안 되죠. 너무 크답니다. 그리고 직경도 한번 볼게요. 직경도 이렇게 튼실, 정말 크다. 야, 멋져요. 이렇게 큰 영광화분. 얘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얘는 4만원. 디자인 한번 보세요. 예쁘다. 여기에 다육이를 앉히면 정말 예쁘겠다, 그죠? 영광화분. 4만원이랍니다. 얘는 아까 얼마였을까? 2만원이네? 롱화분, 얘는 2만원. 손잡이가 있고, 예쁘게 생겼어요. 2만원. 그리고 얘는 또 얼마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네. 사각. 사각이면서 잎을 이렇게 약간, 눕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참 예쁘다. 정리하기에 좋은 사각화분. 얘는 얼마일까요? 27,000원. 얘는 27,000원이랍니다. 영광화분 큰 사이즈의 아이들도 한번 봐요. 종이컵을 놨을 때 종이컵하고, 종이컵보다 굉장히 크죠? 이거는, 중품 이상의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화분. 종이컵이 들어가면 쏙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모양 한번 볼게요. 밑은 사각. 이렇게 생긴 사각 화분. 위에는 둥근 형. 둥근 모양.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영광 화분. 얘는 4만원. 얘는 4만원이고요. 또 이렇게 둥근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어. 영광화분이라고 콕 찍혀 있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서, 와, 얘는 굉장히 넓다. 중품 이상의 창을 심어 놓으면 정말 멋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여기가 쏙 들어갔어. 예쁘다. 이야, 예쁜 화분, 영광 화분. 얘는 얘는 중간에 쑥 들어갔네, 여기가. 신기하다. 그러면서 꽃 모양.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연강하고 꽃이랑 잎이 새겨져 있는 연강하고 굉장히 커요. 이야, 특별하다. 특색 있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맘들은 요런 화분 하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연강화분. 저 예쁘죠? 연강화분.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종이컵을 갖다 내놓으니까. 종이컵은 너무 애기네? 속에 들어가 보죠. 와, 종이컵보다 굉장히 크죠? 야, 멋지다. 이런 화분이. 4만원. 얘도 4만원이랍니다. 이야, 예쁩니다. 연강화분 4만원. 와, 정말 큰 화분도 있어요. 정말 크죠? 이야, 크다. 대형화분. 얘는 7만원이랍니다. 연강화분. 와, 정말 멋지네. 여기에 다육이를 심으면 멋지겠다.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네. 아, 바다에 왔는 것 같은 느낌이네. 시원하니. 그렇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연강화분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큰 연강화분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아이까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쭉 들려볼게요.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이 밑에 다 있답니다. 얘들 한번 보세요. 엄마 귀여워라. 너무 귀엽으라. 뭐가 이렇게 생겼니? 예쁘다. 못난이도 있네. 야, 정말 쪼꼬미도. 어, 정말 쪼꼬미. 자, 이렇게 멋진 연강화분. 야, 멋있다. 야, 천장까지 닿았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네. 연강화분. 연강화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 멋지죠? 정말 좋은 화분이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편에는 연강화분 말고 또 많은 특색 있는 화분들이 있답니다. 그 화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